자, 예, 한번 이제 중개보수, 자, 임대차는 좀 이따 한번 보실 건데, 중개보수는 한번 간단하게, 뭐, 성격 같은 것은, 뭐,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187페이지에 이제 한번, 여기도 뭐, 요건. 자, 요건도 뭐,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데, 자, 어느 정도, 자, 요건을 갖추었을 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박스 아래쪽에 이제, 자, 아래쪽에 중개보수. 자, 중간 아래쪽에 첫 번째, 가로 1번. 중개계약.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다. 라는 중개계약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냥 거기만 끄떡여도 승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명시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우리 매도 매수인 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래계약. 요걸 또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중개가 원인되고 거래계약이 결과적으로 성립했을 때 그때 뭘 받는다? 중개 보수. 그럼 중간에 계약이 안 됐다. 그럼 보수 받을까요?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계약서는 써야 됩니다. 뭐 사무소에 팽팽 놀고 계시다가 계약서만 써도 중개 보수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분이 계속 잘하실 거고요. 자, 계속 죽으라고 고생했더니 옆집에서 다 가져가. 그러면 황당할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자꾸 있으면은 짜증나가고 중개 못 하실 건데, 하여튼에 어떻게든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88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나오죠. 이렇게 개업공사 중개에 의해서 거래계약이 성립. 근데 꼭 우리 개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존 소속 공인중개사. 자, 그 사람이 거의 다 해놨을 때, 그러면 우리 종업원의 행위도 개업의 행위라고 봅니다. 자, 그것도 당연히 봐줄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이제 종업원이 사고 치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자, 아무 소리가 없으면 잔금 치를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합의가 있으면 합의로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계약금 치르자마자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10% 받을 때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거의 못할 겁니다. 먼저 중개보수부터 얘기하면 쟤는 돈만 밝혀 이러니까 얘기를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잔금 치를 때 다 끝났을 때 거기서 받고 꼭 뭐 시기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받는 건 아닙니다. 법정 보수만 받으면 돼.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189페이지 우리가 잘못하면 중개보수가 뭐한다? 없어질 수도 있다. 계약을 했는데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189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개업 공인주사의 고의로, 그러니까 이미 그냥 뻔히 알면서도 고의는 안다. 그 다음 과실은 알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 수 있는 경우 그입니다. 명백히 안 경우는 고의. 민법 등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과실, 알 수 있었는데 칠칠맞게 왜 몰랐느냐. 부주의로 그입니다. 과실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의 거래인과 어떻게 해? 무효, 그리고 취소, 그리고 해제. 이게 이제 없어진 모습입니다. 아예 효력이 없어졌다? 무효. 애초부터 효력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해제할 것도 없을 거고 취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무효로 돌려놓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취소를 해야 될 거고요. 없애겠다, 해제. 해제로 없어지면 계약했다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누구? 개업의 잘못으로. 자, 그럼 보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계약해놓고 잘못해서 계약이 없어지면 보수도 없어진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자, 아래 나오는 것처럼 확인 설명을 게을리하니까 불안해서 계약 못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책임이라고 발생되니까 우리 책임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보수 청구권도 소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합니다. 자, 열성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수가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자, 2번, 3번은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아까 우리가 보셨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 나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자, 기업번 쪽으로 쭉 내려볼까요? 이제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매매 교환은 얼마? 0.9. 딱 이렇게 두 개가 묶여야 됩니다. 매매 임대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매매 교환,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바로 매매 교환입니다. 소유권 돈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0.9%로 요율, 이게 최대인데 최대. 네, 이 최대가 0.9%는 9억 이상 됐을 때나 최대지. 아까 봤죠? 0.6, 0.5, 0.4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보수 요율은 알 필요 없고 그럽니다. 시험 문제가 주니까. 그 다음에 님뭐 보실까요? 임대차 등을 얼마? 한 단계 낮춰. 0.8. 얘는 6억 이상이라고 해도 0.8%밖에 받을 수 없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뒤에 이제 190페이지가 이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먼저 나왔습니다. 면적.
그다음에 용도. 요 두 개가 동시에 충족했을 때는 자, 그 아래 나와 있을 건데 요거는 자, 매매는 얼마, 임대차 등은 얼마. 자, 먼저 자, 기업본 보시가 올해도 정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아래 이제 A번, B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먼저 매매 교환은 얼마라고요? 1,000분의 5. 자, 1,000분의 5라는 소리가 0.5%. 그 공백 중에다가 0.5%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요. 자, 시험 문제도 그냥 0.5%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0분의 5보다도 0.5%를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자, 임대차 등. 자, 매매 교환 두 개 빼놓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한 단계 낮죠. 꼭 이렇게 우리 중개보수가 임대차는 낮춰. 새 살잖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0.5가 아니라 0.4. 0.4% 이내에서 보수를 여기는 받아야 할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협의가 따로 없고 금액 묻지 말고 0.5. 매매 교환은 임대차는 0.4를 적용해라.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A번 보실까요?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빼고요.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요 85라는 숫자를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85입니다. 이걸 또 막 100이라고 60이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자, 이하니까 85까지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중개 보수를 적게 주라고 발악을 합니다. 저 치사한 것들이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B번. 자, B번 보실까요? 상하수도 시설. 그럼 방바닥에 물이 왔다 갔다 주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로 낮에는 쓰고 밤에는 거기서 주무시고. 자, 주택이나 가깝잖아. 고수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부엌도 있고 뭐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고 이제 욕실, 목욕 시설도 있다는 겁니다. 욕실 이렇게 다 구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주거용하고 완전 똑같잖아. 근데 화장실이 없다, 부엌이 없다. 자, 그럼 거기는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0.9 바로 거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번 나오죠. 이런 이제 주거용이 아니면, 그럼 면적이 85를 넘어갔거나, 용도가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 님번 적용됩니다. 기업바. 이제 주택 외입니다. 0.9% 내에서 뭐라고요? 협의. 저기 끝냈네요. 0.9%. 1,000분의 9. 내에서 협의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 외하고 완전 똑같아.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요거 이제 4번은 이제 우리 중개보수 문제에서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4번. 별표 3개 정도는 꼭 해놓으시고요. 자, 먼저 중개대 상물의 소재지하고 사무소가 다르면, 그니까 다르면 사무소 따라갈 거요. 물건 따라갈 거요. 웬만하면 꼭 물건 따라가는데 여기는 물건 안 따라갑니다. 자, 먼저 중개대 상물, 중개대 상물을 세종시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를 어디다가 바로 서울, 사무소를 서울에다가 두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받는다고요? 꼭 물건 따라갈 것 같은데 물건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무소, 사무소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물건 따라가면은 전국의 조례를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잘못 적용하면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교도소 가지 말라고. 어디라고요? 사무소. 이렇게 다르면 사무소. 결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저 그때 사무소 소재지. 거기 사무소만 꼭 밑줄을 넣으시고요. 두 번째 앞쪽까지. 여기다가 중개대상물 X. 중개대상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서울이라고 서울. 광주에 있다고 광주. 부산에 있다고 부산. 제주도. 한 번도 중개 안 해본 제주도. 그러다가 중개보수 잘못 적용해서 겨둬서 1학년 일반에 입학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소. 대전이라도 세종시면 세종시. 광주래도 세종시, 부산이래도 세종시 한 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법에서는 복잡한 거 딱지쓰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무소. 시험장 가면 여기다 꼭 중개대상물, 주택 소재지 이렇게 속이니까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자 5번 정말 동의 3번 나오죠. 요 3번이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당사자가 달러, 물건이 달러. 자, 그러면 거기는 여기 적용 안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뭐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동일한 당사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썼어도 사람이 다르네. 그러면 아까 저기 적용 안 되네.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여기 나오잖아요. 동일한 당사자. 매매계약도 갑을, 임대차계약도 갑을. 똑같은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달라지면 매매도 받고 임대차도 받고 전세도 받고 두 개 쓰면 두 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뭐 전세나 임대차 같은 둘 이상의 거래가 또 어떻게라고요? 동일. 자, 두 번째 앞쪽에 동일 한번 마지막 나왔죠. 정말 동일 몇 번입니까? 세 번.
문장이 좀 짧으면 이상하다고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동의 세 번이 동시에 나왔을 때, 자,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실까요? 뭐만? 매매만. 또 그 매매 옆에 임대차까지도. 아니면 매매를 빼버리고 임대차 계약만. 그러면 X.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여볼 만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여섯 번째, 이제 복수용도는 나중에 한번 봐도 괜찮습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강행 규정이니까 무효.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액은 아니고 초과 부분만. 자, 그 다음 이제 191페이지에서 교환 나왔습니다. 교환. 자, 중개보수 산정에서 자, 그 판례 바로 아래쪽에 자, 2번. 교환도 동그라미 정말 잘 해놓으시고요. 자, 교환은 물건을 바꾸니까 적은, 아니면 큰, 아니면 각각, 아니면 평균. 자, 그렇게 나올 문장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된다고요? 큰 거 하나만. 그리고 큰 거 하나만이지 각각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이번에 교환. 요놈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곡입니다. 자, 거의 정말 매년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요즘은 아주 더 자주 나와. 그 다음 이제 거래 가액 중에서 거래 금액이 뭐라고요? 큰. 첫 번째 줄에 바로 자, 중간 넘어가서 큰이 보이네요. 큰 게입니다. 뭐 높은 게도 괜찮을 건데 일단 큰. 큰 금액을 3억 5억 그러면 5억 개입니다. 5억을 개입니다. 여기다가 적은 그러면 X 줘야 되나. 큰 거 하나 받아라. 각각도 X. 평균도 X. 적은도 X.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임대차가 이제 드디어 나왔죠. 임대차 3번에 보시면, 자,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건데, 월세가 있을 건데, 그 월세에다가 요거 뭐 계산 문제는 나오면 꼭 여기가 거의 100%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요? 100을. 예, 요 100을 환산계수라고 해야 됩니다. 자, 보수 계산할 때 차임에다가 차임만 주지 환산계수는 안 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계산해 봐봐. 고수령합니다. 자, 먼저 차임에다가 얼마? 100을. 동그라미 두 개 더 치면 환산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증금처럼 만들어서 요 100이 바로 본증금처럼 만드는 개수입니다. 만드는 개수 100을 곱하고 그다음 본증금 합산해서 거래 금액으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율은 줄 거예요. 그럼 이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줄을 볼까요? 근데 이제 다만 나오죠. 다만. 근데 만약에 얼마였을 때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이렇게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은 100을 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천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면 엄청 적은 집에서 금액이 적으니까요. 적은 집에서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막 건축된 지 막 30년. 아주 그냥 초가집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니까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차임에다가 얼마로 곱하라고요? 70을. 자, 5천만 원 미만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제 세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앞쪽에 저 70이 보이네요. 70. 꼭 박스 해놓고 이제 70하고 꼭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통은 100을 곱할 건데 5천만 원 뭐가 되면 미만이 되면은 얼마로 낮추라고요? 개수 낮춰라. 누가 반이래? 70이구만 그입니다. 70으로 낮춰라. 이렇게 낮춰서 계산을 해야지. 안 그러면 그대로 가게 되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여기도 교도소 아주 그냥 맨날 그냥 교도소 보낸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여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1페이지 이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임대차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꼭 여기가 나오니까 바로 191페이지 임대차. 자, 임대차 보수 계산만큼은 요건 따로 이제 한번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임대차 보수 여기 이제 거의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여기가 한 거의 90% 그냥 100% 가까울 정도로 계산 문제는 꼭 여기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요 계산 문제가 계속 한 문제는 나왔는데 지금 2년째 내용만 두 개 나오고 계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자 임대차에서는 꼭 주의할 게 이제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 얼마 줄 거고요. 보증금 그리고 그 보증금에다가 월세. 자 월세를 보통 차임이라고 하니까 빌리니까 차임. 차임이라고 할 건데 월세에다가 자 먼저 얼마를 곱하라고요. 곱하기 100. 자 먼저 첫 번째 100은 이제 5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그대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 뭐 했을 때 이상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만 해석이 아니라 둘 합쳤을 때 여기서 이제 5천만 원 뭐가 되면 이상이 되면 그대로 가라고 이제 해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5천만 원 미만 5천 미만이 되면은 자 그럼 새 사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그러면 아주 경제적 낙자니까요. 그 못 사는 사람한테 100을 다 받을래? 다 받기만 해봐봐. 교도소 보냅니다. 정말 1년이나 지원기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100 곱하면 얼마라고요? 70으로 개수를 낮추라고. 그러니까 100도는 70을 곱하실 건데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뭐 문제 되면 10번 중에 9번은 여기다가 냅니다.
75억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그대로 계산하면 100을 맞춰서 계산해 본 그 금액도 나올 거니까 그걸 또 그냥 생각 없이 콕 찍으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십니다. 그냥 또 재수할 일이 생기실 겁니다. 아주 재수없는 소리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증금 보실까요? 보증금, 보증금은 얼마인지 한번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그다음 이제 월세를 볼까? 월세가 이제 만약에 얼마? 20만 원이었을 때, 20만 원이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거기다 이제 요 이렇게 꼭 주고요. 여기다 이제 5천, 5천 만약에 이제 미만이면 좀 5천만 원 미만 나올 겁니다. 미만이면 요율 해서 이제 아예 주고요. 요율 0.5%다. 그리고 꼭 이렇게 5천만 원 미만짜리 요율 0.5 그리고 한액은 20이다. 시험 문제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2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면서 보수 계산 해봐봐 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쭉 금액이 나올 겁니다. 금액 얼마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시험장은 바로 이제 70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겠지만 먼저 100을 먼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월세 보면 환산계수 100을 먼저 곱해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그럼 100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10만 원 되죠, 10. 그럼 100만 1000. 두 개 곱하면 이건 뭐 계산기 안 들게도 여기다가 두 개 여기다 곱해 보면 2000 나오잖아요. 2000. 자, 20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계산할 게 아니라 그 보증금하고 같이 보태 보시라는 겁니다. 얼마요? 4000. 4000입니다. 그러면 이제 4000입니다. 자, 그러면 4000이죠. 그럼 5000만 원 이상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게 이상 됐을 때는 그대로 100을 곱해서 그대로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가가지고 보수 계산, 그럼 초과 보수로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몇만 원 더 나와요. 좀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한번 이대로 받아봐라. 교도소 확 보낼 거예요. 어쩌시는가. 신고 바로 들어갑니다. 얼마 돌려주세요. 그 소리 안 하고 세종시장님한테 일로 바치고요. 너 문 닫아. 그리고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등록주소 받으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상대죠. 근데 얼마를 낮추라고요? 5천만 이상이 안 됐으니까 곱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얼마로? 70으로 낮추라고 그럽니다. 그럼 27이 얼마입니까? 14. 1,400. 그러니까 조금 낮아집니다. 2,000이 아니라 1,400만 원. 이제 중개보수, 이제 교도소 안 가는 중개보수가 나왔습니다. 연원. 2,000이 아니라 1,400만 원이 환산금액. 연원이 맞습니다. 자, 그럼 얼마입니까? 3,400. 3,400입니다. 이제 3,400만 원.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섞어서 몇 개가 8자리 나오고 지금입니다. 우리가 10만 원대는 보통 많이 아실 겁니다. 10만, 100만, 1000. 이런 식입니다. 억대면 9자리, 3자리, 3자리가 다 찰 거고 그입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 젊으신 분은 맨날 10만 원만 써보니까 1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막 머리가 헷갈릴 건데 큰일 납니다. 보수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난다. 어째 많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잘 생각해 보셔. 아니면 또 퍼센트를 안 눌려갖고 그냥 막 수천만 원 나오면 큰일 나요. 그입니다. 자, 주사실입니다. 여기다 얼마라고요? 요율 0.5%, 5천 원이만 됐잖아요. 요율 0.5. 이렇게 주니까 0.5%. 0.5%니까 이제 0.5%. 퍼센트 하고 동그라미 두 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0점 하나 더 뗍시다. 그러니까 1000분의 5가 사실 뭐 더 편한데 0.5%입니다. 하나 더 뗍시다 하게입니다. 세 개 되니까 34,000원 나왔네요. 5만 곱하면 되겠네요. 입니다. 5,420 나왔죠. 2 올라갔죠. 5,315니까 17만원. 근데 꼭 주할게. 17만원. 저기 3번에 또 17만원 보인다고 그거 그냥 또 좋다고 또 콕 찍어내시면 안 되십니다. 요거. 중개보수는 왜요? 일방에게만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얼마 받으라고요? 쌍방. 저쪽에도 임대 임차인 똑같이 받을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곱하기 2를 할 거지. 곱하기 2에서 쌍방한테 똑같이 받는 거지. 요걸 나누어서 받는 건 아예 아니랍니다. 뭐 8만 5천 원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쌍방한테 똑같이.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입니까? 34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그대로 2000 곱해서 여기다가 4000 돼가지고 4000에서 0.5 그럼 20만 원 나올 겁니다. 20. 벌써 초과해서 받았잖아요. 17만 원인데 20만 원. 거기다 또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40. 그러면 6만 원 더 받았잖아요. 그 6만 원 때문에 교도소 갈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60 줄게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이제 저기 5번 가면 요거 고르시면 당장 교도소 가셔야 된다. 아마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차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요건 아니고요. 얼마? 34.
거기다 또 17만 원 자선 사업 주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뭐 웅돈 수리입니다. 쌍방 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실까요? 아마 요거 이제 보수 계산 문제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보증금은 얼마고? 500만 원입니다. 월세가 30이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얼른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월세가 이제 얼마? 30만 원이었을 때. 뭐 아직 이제 뭐 1월, 3월, 5월치도 다 거기서도 몇 번 더 가볼 건데, 당장 그냥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100을 곱할 건지 70을 곱할 건지 그 바로 하셔야 됩니다. 100 곱했다가 막 70 곱했다가 세월 다 가요. 공법은 언제 풀라고 그렇게 푸십니까? 거기서 나올 겁니다. 먼저 100. 한번 이제 시간 있으니까 100 아니면 70. 자, 먼저 100을 곱해도 될 각입니다. 자, 먼저 곱하기 100이니까 동그라미 두 개. 자, 10만 원대니까 얼마? 두 개 더. 3천. 3천입니다. 엄마 3천. 자, 그리고 요 3천만 원 보증금처럼 바꿔놨으니까 요 놈하고 일단 보태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태세요. 여기입니다. 얼마? 3,500. 3,500이면 5천만 원 이상 안 됐네요. 안 되면 이대로 가시면 정말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낮춰.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된다. 그입니다. 바로 3천으로 바로 계산하고 15만 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500 아니고요. 그럼 얼마를 낮추라고요? 70으로 낮추세요. 37에 21. 그럼 얼마입니까? 2,100. 조금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2,100만 원. 이런 개수는 아예 안 줍니다. 당신이 알잖아. 그입니다. 자, 2,100만 원. 그럼 얼마입니까? 2,600. 자, 2,600만 원이 500 보탤 거니까 2,600만 원이 그럼 26,000원 나오건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이제 거래 금액. 거기다 이제 얼마라고요? 0.5%, 0.5%. 그러면 세 개 떼버리고 5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5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5. 그럼 얼마라고요? 5, 6, 30이니까 3 올라가고 2, 50이니까 13만 원. 자, 13만 원은 답은 아니고요. 자, 중개 보수는 그랬으니까 얼마라고요? 26만 원. 자, 보수는 이제 여기 이제 정답은 26만 원이 바로 이제 여기는 정답. 여기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씩 시험 문제가 임차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그럼 또 여기다 26만원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에게만 그랬으면 멈추세요, 제발. 그죠? 여기는 얼마라고? 13만원. 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정신을 놓으시면, 촐사방정 떠시면 다 틀리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기는 아주 긴장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가끔씩은 이제 뭐 2천에다가 월세 50만원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100을 곱해도 되는 그런 문제도 가끔씩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안 내. 거의 한 10번 내면은 거의 9번 정도는 거의 다 뭐 이제 여기 70으로 낮추는 것들, 이렇게 낮추는 것들, 금액이 좀 적은 것들. 이런 것들 꼭 시험 문제 되니까 그걸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억 좀 잘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뭐 보수 계산 문제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반드시 나올 것 같으니까요.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 시간이 뭐 10이나 아예 그냥 문제감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6페이지가 이제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막 등록주소, 자격주소.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하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201페이지가 이제 행정처분에서 등록주소, 자격주소. 이렇게 꼭 나눠줄 건데,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자격주소나 자격증지가 한 문제가 매년, 요즘 추세가 이제 매년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꼭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자, 202. 자, 202페이지에 자격주소. 한번 눈여겨봐요. 그냥 가지수가 4개. 우리 자격주소는 자격증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다가 4개 정해놓고 이런 일 있으면 자격증 빼앗아 갈 거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격주소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걸리면 무조건 자격증 빼앗겨요. 2박 3일 빌어봐야 아예 소용없다는 겁니다. 9박 10일 빌어도 자격증 빼앗을 거예요. 아, 우리 시도지사가 귀를 딱 막아버립니다. 할 말 다 했니? 집에 가. 너 자격증 빼앗겨. 주는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딱 중간에 나와있네요. 부정한 컨닝으로 합격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여기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안 걸렸는데 자격증 나갔는데 친구가 아예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면 빼앗긴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건데 자격증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려주면 빼앗아. 이게 절대적이니까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딱 여기까지만 딱 써놓고도 취소되냐고 자주 물어봅니다. 이름 써보자. 요소리가 같이 쓴다. 양도 고소리입니다. 뭐 사이좋게 뭘 같이 써. 요소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예 사무소 이제 아예 나가지도 않습니다. 양도 자격증 뭐 양도 대여를 했을 때 매달 막 30만 원 준다니까 빌려주고
사무소 자체를 나가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막 무등록이 계약서 막 쓰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뺏어와. 이거 절대적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런 일 없겠지만요. 소속이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뺏어와. 주셨습니다. 자, 먼저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나중에 7개 배우실 거고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를 하고 있다고요? 중개 업무. 정지 먹고 정말 중개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를 하면은 뭐 한다고요? 자격증 뺏어올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징역형. 이 법을 위반해서 뭐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 아까 잠깐 나왔었죠. 정말 1학년 위반에 1년 징역형. 그러면 자격증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적. 자, 절대적으로 징역을 선고받으면 무조건 자격증 빼앗겨요. 자, 이 정도로 4개, 요 자격취소 사유가 4개, 4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정지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도 시험 문제 역시 자격취소, 자격정지 나왔어요. 사유가. 자, 시험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 또 나올 것 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204페이지에 자, 자격정지. 요 자격정지는 취소는 안 당합니다. 정지. 간단하게 정지 먹고 나중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는데 6개월 범위 안에서 이제 사무소에서 근무를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 7개. 자, 먼저 가로 2번 자격정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자, 먼저 공인중개사 옆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자, 근무하는 사람이 사장님 말고 사장님은 업무정지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정지. 자격을 정지 먹고 쫓겨나. 최대가 6개월입니다. 사무소 근무 못해.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 나오죠. 두 개 이상의 한 사무소에 꼭 거기다 전념하셔야지 막 양다리 거치고 오두시만 되면 꼭 없어져갖고 옆집에 가서 근무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자격정지. 먼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 하고 있을 때 소소하고 있을 때 나중에 뭐 소인 이렇게 앞글자 따를 겁니다. 양다리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면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쫓겨나. 자, 형벌도 있습니다. 이중소속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정말 양다리 거치면서 이사하면서 조사하면서 왔다 갔다 커피 마시러 가도 괜찮지만 하여튼 근무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쳐들어 갈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도 계약서 쓰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못 쓰면 소속이 거의 업무를 다 전담합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근무를 하기 어렵다. 그러면 소속을 두고 네가 써라. 그래서 인장등록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등록하지 않냐 뭐를 인장을 사용했을 때 저번 주에도 한번 배웠잖아요. 인장. 인장등록 안 하거나 사용을 안 하면 뭐라고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에 뭐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업무 수용했을 때는 확인 설명하라는 겁니다.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러니까 민법 잘 배워라 고소를 합니다. 공법이 어쩌고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그럼 대장 보여주면서 설명하지 설명만 열심히 그러다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확인 설명 안 했다. 요 소리입니다. 우리 개업은 5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오히려 소속이 제재가 더 세네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볼까요? 작성 교부 보존 아닙니다. 요즘 자주 내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름 쓰고 도장과 여기다가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올해는 안 냈지만 내년도는 또 여기다가 서명 또는 거래계약서는 자, 작년도에 냈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명 뭐라고요? 및 이름 쓰고 도장과 자, 귀찮다고 고무인으로 북하거나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대로 출력했을 때는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자, 동시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관 날인을 하지 않으면 여기도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름 쓰고 도장관 그거 안 했다고 쫓겨나. 기본이 3개월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거래계약서 서식만 다르죠. 거래계약서에다가 뭐 이름 쓰고 도장관 이름 쓰고 도장과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근데 4번 5번에서는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의 의무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4번 5번 꼭 묶어놓고 작성 그리고 교부 보존은 제재 없습니다. 그거는 개업 공인주사에게만 제재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옴 계약서 업계약서 저번 주에 봤네요. 거래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2억짜리 3억으로 기입니다. 세금 나중에 적게 내려고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모였을 때 작성을 했을 때 속칭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여기도 자격정지 얻어맞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가 이제 하지 말아라. 저번 주에도 봤네요. 금쟁이 7개입니다. 매매할면 초과판단 증서 그리고 투기. 그래서 지금 금쟁이를 뭐 했을 때 여기도 여기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글자 따라서 7개 뭐 소인들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나중에 뭐 따볼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꼭 매년 요즘 이제 아예 매년 한 문제 정해놓고 내고 있습니다. 자격정지 아닌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좀 세다. 자격 주소. 자격 정지 좀 약하다. 뭐 정지 먹고 쫓거나 6개월 놀지, 3개월 놀지, 3년 동안 놀아봐. 시험장에도 3년 동안 못 가. 자격 주소. 아주 엄청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06페이지가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 같은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소속 공인주사 자격 정지. 에 해당되는 거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정지, 취소 말고 정지. 자, 먼저 첫 번째 자격증 대연대. 자, 느낌이 오잖아. 대연대 자격증지만 때리고 말까요? 대연은 정지가 아니죠. 뭐라고요? 취소. 자, 나중에 또 계속 볼 건데 취소지. 이거는 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업범 빼야 되겠구만. 그럼 1번, 2번은 답이 아니겠구만. 이렇게 벌써 이제 감이 와요. 거기다 이제 님번 보실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아까 첫 번째 본 것 같은데 컨닝으로 합격했는데 그거 자격정지 때리고 취소 안 할까요?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이상한 게 부정으로 취득했을 때 막 부정입학 그러잖아요. 최모씨 하면서 많이들 봤잖아요. 그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자격정지일까요? 취소일까요? 뭐 느낌 오잖아요. 정지가 아니라 여기 취소가 저 취소. 취소. 이건 정지가 아닙니다. 취소. 자, 기업번 2번은 두 개 빼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이제 기업번 들어가는 1번, 그리고 1번은 아니, 니은번도 들어가서 틀렸고, 4번은 또 막 니은번 들어가고, 5번에도 니은번이 들어가고, 그럼 벌써 요거 두 개만 봐도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자, 1번은, 2번은, 둘 다 기억이 들어갔으니까 틀렸고 합니다. 그 다음 디귿 뽑을까요? 둘 이상의 첫 번째 나왔었죠. 중개사무소 소속, 소속된 경우, 양다리 안 거치면 되겠지. 이거 자격정지였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금쟁이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을 때 이건 금쟁이. 그래서 디귿번하고 1번 요 두 개가 바로 3번이 정답입니다. 요게 바로 20, 예, 바로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28회 때 시험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작년도였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도 내년도에도 또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올 수 있는 207페이지의 등록주소. 이거 절대적. 여기 지금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8개 너무 많아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8개. 그 다음 이제 208페이지 보시면 등록주소 여기는 할 수 있다. 상대적. 여기 11개. 꼭 개수만이라도 8개하고 11개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돌았을 때 조금 정리가 되니까요. 여기 지금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가 이제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도 꼭 한 문제 정도를 또 따로. 등록주소는 무조건 내고요. 업무정지도 하나 정도. 다 하나 정도인데 업무정지 여기는 개업 공인주사가 아까 자격정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소속 공인주사. 여기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주사가 업무정지 얻어맞고 거의 더블에 가깝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문 닫아. 그러셔야 됩니다. 소속은 쫓겨날 거고 개업은 문 닫을 거고 한 6개월 안에서 그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쭉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소속하고 약간 비슷한 것도 있으니까 요즘 또 이제 자격정지하고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 같이 내려지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끔씩 그런 거 전혀 안 냈는데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211페이지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별표. 요즘 최근에는 별표를 거의 안 내는데 꼭 내년도에는 주의하세요.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다. 야, 왜 3개월이고 왜 6개월로 센지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가 되면 어렵진 않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엄청 하기 싫어. 그러면 나중에 한 문제 그냥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만 잘해놓으면 쉽게 또 맞추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주 내용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213페이지.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업무정지 이렇게 나오고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업무정지 아닌 거 찾아봐. 6개월짜리 찾아봐. 3개월짜리 찾아봐. 다양하게 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217페이지가 이제 행정처분의 승계. 자, 등록주소. 자, 업무정지. 뭐, 처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승계. 처분을 얻어맞게 되면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1년 동안 처분일로부터 따라간다.
아주 교재내고서 간단한데, 자, 올해도 역시 나왔고요. 자, 시험 문제가 아마 내년도에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승계. 그 다음에 처분을 하겠다. 못한다. 시효. 자,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 오늘 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협회. 자, 공인지구사 협회가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협회는 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협회 내용도 한번 쭉 한번 보고 나서 한 문제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한번 좀 더 이제 메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회. 자, 거기도 별표 세 개를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뭐 중기업을 하건 안 하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공인지구사 협회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중기업을 정말 하게 되면 소속이 될건 개업이 될건 중기업 하게 되면 협회를 모를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우리 단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매년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뭐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오지만 한 문제는 정해놓고 내요. 두 개는 거의 잘 안 냅니다. 먼저 협회 성격이 있네요. 협회 이제 성격에서도 가끔씩은 시험 문제 정말 내고 있고요. 자 먼저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재단법인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여기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사단은 동그라미 1번에 나옵니다.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이지 여기다가 재단. 우리가 무슨 재산 덩어리입니까? 우리가 무슨 장학회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장을 살짝 바꾼다는 겁니다. 사단. 자, 위에다가 재단 X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다가다 검문장만 꼭 써놓고 한번 이제 내가 왜 썼을까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전혀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협회 설립 절차 있어볼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인가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법인이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등기. 등기를 하면은 그때 성립할 건데요. 인가. 국가 규제 중에서도 가장 세다는 게 인가입니다. 허가도 아니에요. 신고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등록도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뭐라고요? 인가. 규제가 아주 세다는 인가를 받아야 인가 안 받으면 모든 게 무효입니다. 인가를 받아야 바로 설립되고 등기해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협회 설립은 강제다 아니다 아니다 가입도 강제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서 하라고 뭐 협회 설립하든지 말든지 법 관심 없고요. 그리고 그 협회 가입하든지 말든지 관심 있다 없다 관심 없다 서로 알아서 하라고 불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는 여러 개도 설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인데 얼마든지 여러 개도 설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숫자만 맞추면 아예 협회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23페이지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자주 나오는 몇 명. 자, 기출문제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밑줄 그어져 있는데 정관 작성은 정관 내용을 안 물어보고요. 뭐 1조에 뭐 2조에 뭐 이런 정관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먼저 몇 명 이상에 대한 정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300. 그 숫자를 자꾸 바꾼다는 겁니다. 300명 이상. 저기 거래정보사업자는 50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300. 300명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정관 작성에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창립총회, 총회를 개최해서 다 모여서 그 정관을 승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네, 창립총회에서 몇 명입니까? 더블로 커졌죠. 얼마라고요? 600. 그러니까 여기다 300 그러면 안 되고 500은 아예 없습니다. 600명 이상에 이 600에다가 기억. 기출문제였습니다. 600명 여기다가 기억해놓고 여기 몇 명이게 그런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도 꼭 기억니언 디귿 해놓고 가로 해놓고 기억에 뭐 들어가고 니언에 뭐 들어가고 디귿에 뭐가 들어가니 우리 법령 문제 올해도 나왔었고 매년 그런 문제는 한두 개 꼭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600. 하여튼 뭐 여기는 이유가 없으니까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정관 작성할 때 얼마? 처음 출발은 300. 더블로 커졌네. 정관 작성한 후에 창립총회는 몇 명이라고요? 전체가 600. 자, 거기다 이제 자, 세 번째로 한번 와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서울에서 또 얼마? 골고루. 자, 서울에서도 거기다가 니은. 그리고 광역시하고 도에다가도 디귿 해놓고 기억니은 디귿 그 세 군데 숫자가 모두 시험 문제 기출문제로 나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에 보실까요? 600명 이상이 출석했던 그 창립총회에서는 그러니까 전체가 600명인데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그 숫자가 골고루 모으라고 합니다. 이게 대표성 화법입니다. 이유는 안 모르는데 서울에 얼마게 얘기입니다. 서울 얼마라고요? 100. 그러니까 여기다 뭐 300 이러면 안 되고요. 얼마? 100입니다. 다른 숫자 나오면 안 됩니다. 50 이런 숫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그럼 여기서 광역시 뭐 6개. 인천부터 시작해서 저기 울산 대구까지입니다. 광역시. 그리고 각도.
그러면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제주도까지가 있습니다. 각도에서 얼마라고요? 20. 요 세 군데 시험 문제 역시 시험 문제 나왔었고 계속 시험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는 600. 그다음에 서울에서만 얼마라고요? 100. 아직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냈는데 서울 옆에 광역시 있으면 안 됩니다. 광역시까지 나오면 이제 700이 될 거예요. 전체 숫자 넘어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만 특별하니까 서울만 100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여섯 군데 광역시도 20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에서도 여기도 얼마를 20을 맞춰라. 우세종시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자치시. 뭐 빼버려서 그렇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골고루 참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00을 채워라 하겠습니다. 600. 하여튼 전체적인 숫자는 600. 골고루에서는 서울에서만 100, 광역시도에서는 얼마라고요? 20. 하여튼 뭐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입니다. 헷갈리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는 제목만 봐도 되고요. 자, 먼저 뭐를 봤고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인가. 나 서식 있으니까 서식만 써내면 된다는 게 인가입니다. 자, 첫 번째 적을 때 인가, 허가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등록도 아니고 그입니다. 자꾸 여기다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내려고 합니다. 허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인가. 규제가 제일 세야 되니까요. 인가 안 받으면 무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는 뭐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성립입니다. 뭐 정관 작성에 차라리 그냥 1번 해놓고 창립 종이는 2번, 나 인가가 3번. 그 다음 이제 설립 등기가 몇 번? 4번. 4단계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 성립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그림은 정말 잘 해놨습니다. 요 단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할 때 얼마라고요? 300. 하여튼 정관 작성인데 여기다 600으로 만듭니다. 300. 그 다음에 모여라. 창립총회 개최해서 의결을, 그 정관을 동의를 하라는 겁니다. 지킬 것 말, 자, 이런 것들은 자, 의결을 받을 건데 의결을 얼마? 전체가 600.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얼마입니까? 서울이 100이고, 광역시하고 도가 얼마라고요? 20의 게임입니다. 하다 600, 그 다음 100, 그리고 20을 기억년 디귿해서 시험문제 기출문제가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는 누구한테 봤습니까? 국장, 또 어디 이상한 무슨 시도지사 등록관청으로 만듭니다. 누구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게임입니다. 우세종시는 바로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거기 가겠네. 정말 가야 됩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그 다음에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성립.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가장 어렵다는 15의 시험 문제가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등기 안 할 거냐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립. 인가는 설립이고 등기를 해야 성립. 글자 한자 틀렸다고 그게 시험 문제가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1%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겁니다. 1,258명입니다. 자, 그 정도로 난리가 났죠. 얼마나 억울하면 과천성자 서둘러갖고 유리창 다 깨놓고 시험을 다시 치르겠습니다. 방송에도 며칠째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막 관광자 부르다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데 우리 다 떨어뜨렸다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아, 그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제 겁나니까 절대 그런지 못하니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 그럼 또 쳐들어가면 돼. 계시거든요. 모시고요. 정말 쳐들어가면 절대 날 겁니다. 장관 나오라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24페이지, 224페이지 협회 조직, 지부지회. 요 지부지회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2번, 지부지회. 명칭을 꼭 주셔야 됩니다. 꼭 이거 섞어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 협회 가서 다 우리가 이제 가서 교육을 받을 건데 지부, 지회를 못 찾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인터넷창에다 검색해도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협회는 정관으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이 아니라 시도에다가 뭐를 둔다고 했습니까? 지부. 자, 시도 꼭 밑줄 해놓으시고 지부는 꼭 박스를 좀 해놓으시고요. 시도에다가 지회. 지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부. 지부입니다. 지부. 하여튼 부하고 도, 부도 났다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쫄딱 망했다네 그럼 부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군구 보실까요? 시군구에다가 따로 뭐 가까운 군 그러면 여기도 이제 군이 좀 있을 거니까 그러면 거기 지 뭐라고요? 지회. 그러니까 시도보다는 지부보다는 시군구가 더 가깝잖아요. 그입니다. 근처 근처에 그입니다. 여러 군데 또 있을 거입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시도에 시군구에 딱 읍면 동의도 막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적인 조직이라는 겁니다. 협회가 아주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요? 시군구는 지회, 지회. 요 옆에 뭐 대전에 가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전 또 구도 있잖아요. 거기 구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 요거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부는 어디 있고요? 시도. 지회는 어디 있다고요? 시공구.
여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니네 단체 지부집에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래갖고 중개업하겠니? 그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비꼬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 정도 무조건 알아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가 이제 협회 업무가 있습니다. 협회 업무.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할 정도의 협회 업무 바로 7개. 자, 특히 이제 일본에도 회원, 개업공사가 아니라 합니다. 가입한 사람만입니다. 예전에 조금 냈었는데 3번도 회원. 여기도 개업공사 말고입니다. 4번도 회원. 자, 거기다 이제 6번에서는 저 첫 번째 끝에 회원 간에 자, 1번, 3번, 4번, 6번. 다 뭐라고 있습니까? 회원. 개업이 아니라 회원 그랬습니다. 개업공사 전부가 아니라 가입한 사람만, 가입한 사람만 협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딱 그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아예 안 내다시피 하니까 일단 협회가 하는 업무 간단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바빠서 실무교육 실시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직무교육도 등록관청 바빠서 실시 못해 맡겨. 자, 그 맡길 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보통 맡기니까 협회가 받아서 한다. 받아서 한다. 요걸 가지고 수탁 업무라고 합니다. 수탁. 명신탁 말고 오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명신탁 우주 한번 배워볼 건데. 오기입니다. 자, 먼저, 자, 1번 저 끝에 나오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누가 받아서 한다고요? 협회가. 수, 받을 숫자. 그러니까 무슨 업무라고요? 이거 고유 업무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가 원래 실시해야 돼. 실무교육. 직무교육도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바빠서 못하니까 누구한테요? 협회에다가 맡겨서, 줘서, 맡겨서 옵니다. 그러니까 협회는 받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거 다 고유 업무 그러면 안 됩니다. 고유 업무는 아까 7개 앞장에 요 놈은 수탁 업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제사업. 가로 1번, 2번은 별로 의미는 없고요. 뭐 한 번도 뭐 내볼 만한 건 아예 아니고. 근데 가로 세 번째. 공제규정은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될까요? 국장. 여기도 이제 첫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 뭘 얻는다고요? 승인. 승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러면 안 돼. 우리 중기업이나 등록관청한테 시군구에 가갖고 등록을 신청하는 거지. 여기는 누구라고요? 국장. 국토교통부장 국가적으로 관리를 아예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한테 와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공제규정의 내용도 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아예 아닐 정도고요. 자, 227페이지 이제 2번 아래쪽에 3번. 요 3번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책임 준비금. 자, 협회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고 쳤을 때 돈을 내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협회에다가 가입하니까. 그러면 돈을 쌓아놔야 될 건데, 얼마를 쌓아놔야 되냐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은행도 그렇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여기도 시험 문제 자주 냈었고요. 공제료 수입액.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총수입액. 정말 어려웠었고요. 총수입액 말고 뭐라고요? 공제료. 자, 매일같이 실무교육 13만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아마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8만원 받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4만원 받고, 이렇게 매일같이 수입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수입 말고, 총수입액 말고 뭐라고요? 공제료. 우리한테 받은 공제료. 19만 8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라고요? 100분의 10 이상을, 또 이하도 아니고 이상을 협회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사고 쳤을 때 돈 내주세요. 그럼 협회가 돈을 내주지. 그 소리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퍼센트를 막 이상하게 쓰거나 아니면 공제료 대신에 또 총수입액 이런 소리 하면은 X계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연구표 이렇게 여기는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용도로 쓰려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고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실적. 자, 실적을 공시하라는 겁니다. 자, 올해 연도도 이제 내년도에 얼마 정도까지 가면은 협회가 공제를 얼마 받아서 얼마 쓰고 얼마 남았다. 협회 홈페이지 가면 정말 공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자, 협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그 다음에 얼마라고요? 3월. 요 3월 이내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3월. 맨날 숫자 나오면 바꿔오겠습니다. 3월 이내에. 거기 3월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즘은 또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됐다. 입니다. 3월 이내에. 일간신문. 그리고 협회보에다가 뭐 하고요? 공시. 다 보라고. 공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뭐 한다고? 게시. 해서 실적을 뭐 한다고요? 실적 공시. 정말 실적을 공시한다는 겁니다. 공제로 받아다가 어디다가 얼마 썼다. 이런 것들은 실적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500만 원이냐 과태료 오도 맞습니다. 법에 나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공제 사업의 지도 감독. 자, 누가, 여긴 지도 감독 한다고요? 국장. 국장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 1번에 이제 시정명령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 좀 빡세 놓으시고. 지금 국장 말고 거의 나온 사람이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시정. 시정을 하도록 뭐 한다고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임원들 문제가 있으면 내 보내. 라고 시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공제사업은 돈입니다. 돈 전문가는 따로 있습니다. 자, 돈 조사만큼은 여기는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더 중요해. 2번 보실까요? 공제사업의 검사. 자, 국장이 정말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여기요. 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 법률은 그냥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빼버리니까 누구라고요? 여기다 국장 그렇게 나올 겁니다. 누구라고요? 아닌데요. 금융감독원의 원장. 자, 첫 번째 줄 중간 넘어가서 금융감독 원장에다 좀 박스 좀 잘해놓으시고요. 위에다가 국장 X, 국장 말고 입니다. 시정명령, 개선명령, 공제사업의 검사 이런 것도 다 국장인데 여기는 아니요. 공제사업이 돈이다 보니까 돈 검사는 바로 금융, 돈 그러면 금융 나와야죠. 금융감독원의 원장 줄에다가 금감원 그러면 올해 더 잘할 겁니다. 금감원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뭐 한다고요?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전문가 아니니까 국장은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장은 요청이지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뭐 하고요? 심의를 하고 공제가 돈이니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또는 감독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운영위원회.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 뭐 한다고요? 둔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거기 둔다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둔다. 상당히 중요한데 거의 안 내봤고 계십니다. 둘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정책심의원회는 둘 수 있다는데 여기는 둔다. 그럼 몇 명인가요? 19명. 자, 이 숫자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2번. 자, 그리고 뭐 금융, 법률 이런 것들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 끝에 있네요. 몇 명? 19명. 이런 숫자를 봤고요. 막 20명이다, 15명이다, X. 얼마라고요? 19.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막 19 순위도 아니고 19. 19명 이내. 거기만 좀 빡세 놓으시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운영위원회 구성. 자, 여기도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고요. 임기가 몇 년이게, 그리고 연임할 수 있게, 없게. 이런 것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재적이여, 출석이여. 이런 것도 자꾸 시험 문제 내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1번, 2번, 3번까지는 거의 뭐 내본 적은 없고. 그 다음 이제 19명 만들려고 하니까, 자, 4번에 여러 사람 중에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바로 위촉을 하는 사람이 그 19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중간 아래로 왔습니다. 5번. 자, 임기가 몇 년이다? 2년. 2년을 안 속였는데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왔대요. 그리고 또 꼼꼼하게 안 보면은 낼 거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나 먼저 자,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2년. 하여튼 욕하지 마시고 2년. 자, 2년입니다. 하여튼 2년 한다 뭐 전연하면 안 됩니다. 2년. 한번 박스 한번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가 연임할 수 있다. 근데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한 번에 하나요. 여기도 한 번에 하나에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다고요. 틀렸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해먹으면 이게 돈이다 보니까 돈은 비리가 생겨.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한 번. 저것도 3회라고 또 바꿀 건가요?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연임할 수 없다만 나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나왔으니까 정리하시면 재작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볼까요? 7번에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먼저 개의. 개인은 이제 회의를 여는 거고요. 의결. 결정하는 겁니다. 달러어게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 신경 안 쓰니까 시험 문제를 막 내냐? 곱슬입니다. 정말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자, 회의를 열 때는 개의. 열 때는 이제 제적 과반수입니다. 자, 출석 안 한 사람도 다 포함시켜서 제적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10명 그러면 6명 정도는 돼야 온 사람 말고 한 6명 정도는 돼야 회의를 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적. 요 제적하고 개의 꼭 한번 같이 한번 밑줄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한번 끊어 놓으실까요? 그다음에 의결. 결정할 때는 여기다 제적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가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어디 틀렸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회의를 많이 보면 아는데, 그리고 알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건데, 시험 문제는 급하다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틀렸습니다.
먼저 옆에 볼까요? 출석. 자, 출석에다 다시 한번 붙여놓으니까 출석이면 재적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 온 사람계입니다. 7명 왔네? 그러면 그 7명 갖고 여기서 계산하지 10명으로 계산 안 해야 됩니다.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뭐 한다고요? 우겨. 아예 안 온 사람 빼버리잖아요. 그럽니다. 자는 애들은 떡도 안 주더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석. 출석의 과반수로 뭐 한다? 우결한다. 그 출석하고 우결에다가 동그라미 좀 자려놓으시고요. 꼭 끊어놓고 회의를 열 때는 재적. 정할 때는 뭐라고요? 재적 말고 출석입니다.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내냐고 입니다. 아주 치사한 것들이 아주 못 들어들어갖고 아주 안달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난 아주 악착같이 붙을 거예요. 해갖고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9페이지 우리 이제 올해 문제 나왔네요. 올해 문제. 올해 문제 아주 협회는 그냥 골탕 먹어보세요 했던 문제가 또 그래 이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는데 그입니다. 9번이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정말 이제 신경 많이 안 썼는데도 뭐 작년에도 역시 강조는 안 드렸는데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꼭 연명기는 문제가 몇 개 나오니까 그런 거 그냥 틀려줘. 여기입니다. 다 맞추시면 안 되고 입니다. 그럼 시험이 계속 어려워져.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제사업의 개선. 아까 시정명령이었고요. 여기 개선. 개선해봐라. 개선명령입니다. 자, 누가 한다고요?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장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도 X고, 등록관청도 X고, 금융 그래도 여기는 X고입니다. 개선명령, 시정명령 누구? 국장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끝에 보니까 이제 자산 상황이 좀 불량해서 중개사고 발생, 사고 피해자나 또는 공제가입자 등이 권익을 희할 수가 좀 있다는 겁니다. 내용 거의 안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이제 건전성을 위해서 개선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3번, 4번까지 그 네 개를 딱 해놓고요. 다음 중에서 개선명령 대상이 뭐냐고 막 기억년 쭉 해놓고 기억년 디그 닐. 그러니까 요 네 개가 모두 1번부터 4번까지 딱 올해 문제가 요 네 개를 딱 박스로 묶어놓고 다음 중에서 국장이 개선명령하는 거 한번 찾아봐. 요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기 뒤에 이제 493페이지 가시면 7번에 나와 있어요. 7번에. 7번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요 문제가 아마 올해 문제 중에 제일 아주 연명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누구든지 거의 맞추기는 어렵고 그냥 모두 고르래요. 그 모두 답이었습니다. 꼭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네 개 모두 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그냥 네 개 다 답일 거예요. 고민하게 시간 끌라고 하는 거니까 웬만한 것들 다 맞아. 느낌상 딱 봐서 맞을 것 같으면 다 맞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먼저 공제사업 아까 이제 재산 운영이 좀 불량해질 것 같으니까 업무 집행 한번 바꿔봐. 맞겠잖아요. 그다음에 재산 예탁 기간 좀 튼튼한 쪽으로 바꿔봐. 뭐 변경하는 것도 맞게 쪽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장부 가격의 변경. 뭐 가격이 너무 높다, 너무 낮다. 그거 바꿔봐. 장관이 바꿔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번까지 딱 4개를 딱 써놓고 다음 중에서 개선명령 하는 거 한번 찾아봐. 4개가 모두 다 답이었었다 그럽니다. 뭐 적립금의 보유 이런 것들 뭐 그냥 문장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 명령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번 낸 거 거의 안 내긴 해도 또 유사하게 내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징계, 해임 뭐 이런 거 뭐 내일번호나 하는 거 아예 안 읽을 건데 임원이 잘못하면 징계, 해임을 요구를 하거나 국장이 그 다음에 시정을 명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에는 이제 개선명령, 10번째는 시정명령 약간 달라요 내용이 다 누구라고요? 국장 자, 10번째도 국장 거기 9번도 국장 그 국장 정도 임자만 꼭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니요 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자, 11번. 뭐, 얘는 또 28회 정도에 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던 재무건조성의 유지. 요즘 협회가 좀 골탕 먹이는 문제를 자주 내고 있네요. 내년도에 또 그럴 것 같다. 한번 대비해 볼 겁니다. 하여튼 재무건조성의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될 게 1번, 2번, 3번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100분의 100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협회 지도감도 아까 이제 국장, 국장이라고 하면서 한번 봤던 게 바로 이제 여기는 2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회도 한 문제가 꼭 나오니까요. 간단하게 한번 메모만 한번 해보고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협회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긴 나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도 우리 단체니까 우리 단체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은 꼭 한번 봐주고 하셔야 됩니다. 자, 221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20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단체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 한 문제가 협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협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직이 지부지휘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뭐 두 문제까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꼭 매년 출제가 되니까. 근데 요즘 정말 협회가 자꾸 엿먹이는 문제로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쉬웠는데 요즘 아주 내놓고 엿을 먹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협회 설립 이렇게 설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300에 그리고 600에 아마 올해도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제 올해는 아마 내년도에는 엿먹이는 문제를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맥이랑 하도 그냥 엿을 너무 많이 모았고 속만 아주 아픕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 작성. 정관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회사가 다 무슨 정관 작성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정관 작성할 때 필요한 숫자. 두 번째 계속 숫자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여라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그러니까 정관을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니들끼리 알아서 얘기합니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동의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얼마 골고루가 얼마.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야 누구한테 국장 당연히 맨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요 다른 임자들 가면 안 되고 입니다. 그리고 안 끝났다 네 번째 뭐라고요 등기 법인이니까 등기를 했을 때 이게 설립이 아니라 얘가 이제 설립이고 얘는 성립. 그러니까 15회 때 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등기 안 할 거니 그래서 틀렸다고 좀 아쉬운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나 먼저 정관 작성할 때 회원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되고 회원 얼마라고요? 600이 아니라 500이 아니라 300. 자 3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이상 요 숫자를 꼭 바꾸니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이 작성을 먼저 해서 서명 날인 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이제 얼마라고요? 3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 개최할 때 먼저 첫 번째 전체가 얼마라고? 600명. 600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600명 이상 이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채우라고요? 600명. 최소한 600명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건데 여기서는 6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만 얼마입니다. 서울. 그리고 막 인천 있잖아요. 인천.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 이제 광주. 야, 노래도 나올 건데 한번 찍고 이제 부산 가고 그다음에 울산 가고 대구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광역시 몇 군데? 6군데.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또 시작하죠. 경기도부터 저기 시작해갖고 강원도 막 거쳐갖고 전라남북도 거치고 제주도 이렇게 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얼마 광역시에서 요거 이제 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 얼마 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가 자꾸 쉬운 문제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서울은 얼마라고 서울에다가 100 아닌데요. 서울 얼마입니까? 100명 맞죠? 100명. 100명 이상입니다. 여기다가 500, 300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300. 그리고 이제 100명 이상이고요. 600명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100명 있어라 최소한 게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디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 다 광역시하고 그리고 각 도에서는 게입니다. 각도에서는 세종시도 여기 들어갈 거예요. 얼마라고요? 여기가 20. 여기 계산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20명 됩니다. 그러면 인천도 20, 대전도 20, 옆에 대전, 광주도 20, 그리고 대구도 20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얼마라고요?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경기도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올 이제 1000만 넘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20명. 저기 제주도도 특별자치도도 얼마다? 2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모으라는 겁니다. 골고루 모아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숫자입니다. 서울에서만 600, 그거 무효계입니다. 아예 이제 3단계 가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하라고 계획입니다. 그다음 이제 인가받고 등기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 조폭도 아닌데 조직이다 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부와 그리고 두 번째 지회.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지부 지회는 먼저 지부는 어디다가 든다고 지? 자 지부는 시군군가요? 시동가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시도입니다. 좀 부도 났다네 해가지고 부도 기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어떻게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유는 어디라고요? 지회가 편하지 뭐하러 지부 찾아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다? 시이나 그리고 군이나 구나 전국의 시군구는 240개 정도. 야, 그 정도로 아주 많으니까 아마 234개인가 정확하게 그럴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지부가 편해요? 지회가 편해요? 지회. 우리 실무교육 가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학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지부 찾아서 교육부터 받고 오시죠. 개업할 때도 교육부터 4일 동안 빡세게 받으실 거죠. 좀 더 이제 교육 배울 거예요. 기억을 잘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제사업, 그 다음 공제운영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공제규정. 자, 공제규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제 이용할 건데 공제규정, 우리한테 돈 많이 받으려고 공제규정에 바로 재정 인하,
그다음에 변경이 있을 겁니다. 재정이나 변경 협회가 해야 될 건데 요거 누구한테 승인 받을까요? 누굽니까? 국장. 하단 죄다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거는 승인을 사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지. 다 재정해 놓고 변경해 놓고 승인 사후 승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승인 먼저 받아 겨누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공제사업은 이렇게 공제사업은 요 공제사업의 검사는 누구한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냈었다가 요즘에만 자꾸 안 내네. 여기는 국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데 공제사업도 돈검사 누구였습니까? 여기는 국장이 아니랍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주구장창 국장 나오더니 여기는 안 나와 됩니다. 누구라고요? 돈이면 금융 금감원이요. 조금 더 아주 그냥 친숙해졌는데 금융감독원 원래는 금융감독원의 제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장. 제대로 명칭인데 자꾸 줄여갖고 금감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고요. 방송에도 그냥 금감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다른 사람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에 이제 시정명령 그리고 개선명령. 요즘 막 이 내용을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주 치사하게입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지 하면서 약 올립니다. 금융 개선명령, 시정명령. 여기 누구라고? 여기는 금융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똑바로 안 하냐 시정. 그다음에 개선 좀 해봐라 개선명령. 약간 센 게 바로 시정명령이고 조금 좀 약한 게 개선명령이고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국장이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금융 그리고 뭐 시도지사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운영위원회. 자, 운영위원회는 이제 우리 협회 중에서는 운영위원회.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이놈도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설치는 이제 협회에다가 둘 건데 협회에 두어야 한다. 아니면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 뭐가 맞을까요? 둔다. 협회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있습니다. 협회에다가 둔다라고 해야지. 저 앞쪽에 정책심의원회 때 묻습니다. 여기다 이제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X.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둔다. 반드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안 두면 안 돼. 아주 필수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구성인원이, 자, 구성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7명 그래도 안 됩니다. 15명, 20명 그래도 안 됩니다. 얼마? 19명. 19명입니다. 자그마치 19명 이내. 이렇게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중에서 선임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거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누가 되는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임기. 자, 임기 몇 년이라고요? 연임할 수 있게 없게. 요거 임시 문제 나왔지만 또 내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저 욕하지 마세요. 2년입니다. 2년. 저 요거 2년입니다. 아주 우리 법령에서 아주 욕하는 소리가 정말 많이 납니다. 어디 가도 막 2년. 토지거래 허가도 2년.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서도 2년. 네, 다음 주에도 배우긴 할 거예요. 입니다. 주택임대차도 2년도 못 살고 나가라 가면 욕하고 살아라 2년. 아주 2년 전연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주인한테 욕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2년. 우리 다음 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정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또 술 마시러 약속 잡혔을 건데 저녁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연임인데 여기다가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래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번? 몇 번이니까 저 1회. 아마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1회에. 협회는 아주 내놓고 아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니네 단체니까 열심히 받겠구나. 어렵게 낼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1회에. 그리고 하나요. 그러니까 요 문장 반드시 들어갑니다. 갑은. 아무리 많아도 4년밖에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2년, 2년. 나머지는 절대 못합니다. 죽을 싸 그러면 딱 죽습니다. 바로 한해에서 뭐 한다고요? 연임.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할 수 없다고 했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천년만년 해먹냐고 할 겁니다. 한 번에 한해서만 연임.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재가 안 나왔나 하다 뭐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 아주 독특합니다. 부위원장, 네가 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국토교통부의 차관 다니고, 여기는 호선. 내가 서로 이제 선임한다는 뭐 한자 안 써도 되고, 뭐 한자 뭐 써도 이제 괜찮을 건데, 호선. 서로 선임한다. 서로 선임한다.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네가 해봐라. 라고 해서 서로 적당한 사람을 이렇게 추대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호선. 호선이지 개인 또 국토교통부 장관 나란히 바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이렇게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이렇게 장관도 아니고 차관. 저기 정책심의원은 차관이었는데 여기는 아니오게입니다. 그리고 뭐 협회 회장 그래도 안 되고 홉선. 서로 선임하는 홉선입니다. 그 19명 중에서 네가 해봐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위원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조금만 하고 끝낼 거니까 도망가시면 안 되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조금 쉬었다 해보겠습니다.